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면, 오늘날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용 오디오는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미래 자동차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국내 완성차 업체 연구원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휠체어가 앞으로 나아가고 오른쪽 어깨를 올리면 후진합니다. 또 고개 방향에 따라 좌우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휠체어는 팔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오늘 남양연구소에서 개최한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는 이처럼 이동수단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주제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차는 차 안의 각 부위를 두드리면 악기 소리가 납니다. 핸들에서는 타악기 소리가 나고 조수석에서는 건반 연주가 가능해 마치 그룹 사운드가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보완됐습니다. 유캔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차는 이동수단을 악기로 만든 발상의 전환을 인정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현실이 접목된 자율주행 기술도 주목받았습니다. 운전석에 탑승자가 있지만 실제 운전자는 차량 밖에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돼 차 밖에서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환경에 가상의 구조물을 합성해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쪽에 적용할 기술들이 지금 많이 시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중에서 물을 생산해 사막화를 방지하는 비행선과 페달을 돌려 정수와 세탁을 동시에 처리하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3세계 국가를 위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